자, 2014년 11월 모의고사 39번 문장 넣기였다. 문장 넣기. 자, 먼저 문장 넣기가 오게 되면 먼저 이렇게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야 되겠지? 자, in the late 1600s, 1900년대 후반에 Sir Isaac Newton, 자, 이삭 뉴턴이 conducted, 수행했습니다. 1년의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해놓고 실험 뒤에 딱 형용사, 현재 분사 들러붙이. 자, 실험을 수식하는 거지? 바로 뭐를? 포함하는 실험이야. 뭐, prism, 빛, 그리고 색깔을 포함하는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또 관계사 이렇게 딱 들러붙지. 얘는 뭐 설명하니? prism, 빛, 그리고 색깔 이것이 주격 빠져 있고, form 형성합니다. 기초를, 뭐에 대한? 우리의 현재 색깔에 대한 이해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색에 대한, 어떤 이해에 대한 기초를 형성하는 prism. 빛, 색깔을 포함한 실험을 했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 일단 여기는 안 되겠지. 위에 문장을 보면 이것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뉴턴은 그 과정을 또그 과정이네. reversed, 뒤집었습니다. 그럼 어떤 과정이 일단 나와야 되겠고, 자, 1번으로 들어가자. 자, 이러한 experiment, 왜이 실험들, 왜 앞에 실험을 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실험, 자, 맥락이 이어지네. 자, 그래서 이러한 실험들은 involved, 포함했습니다. 뭐를? Refracting, 굴절시키는 것. 백색 빛을 굴절시키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뭐를 통하여? 프리즘을 통하여. 그래놓고 이 프리즘, 대시가 들어가는 거는 이 프리즘을 설명하는 거다. 어떤 프리즘? 간단한 삼각형의 유리 물체인. 근데 그 물체는 또 어떻게 한다고? Separate, 빛의 파장을 개별 색깔로 분리시키는. 개별적인 색깔로 분리시키는 바로 삼각형의 유리 물체. 그 프리즘을 통하여 뭐 했다? 빛을 굴절시키는 것을 포함했다. 쉽게 얘기해서 프리즘을 통해 가지고 이제 빛을 굴절을 시킨 거야. 자, 그랬더니 그 결과, 빛을 굴절시킨 그 결과는 바로 이것도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지. 그 결과는 리빌 드러냈습니다. 자, 뭐를 드러냈니? 빛이 could actually be broken down. 실제로 분해될 수 있다. 뭐로? 7개의 개별 색깔로 분해될 수 있다는 거야. 자, 컬러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다. 발 그대로 빨주노초 파남보 이걸로. 자, 그래서. 자, 이 발견이 있기까지. 바로 여기서도 이제 단서가 되는 게 바로 이 발견이네. 이 발견. 이 발견이 있기까지. 자, 그것은 여겨졌습니다. 가져진 조야. 뭐가 여겨졌을까? 가정되었을까? 프리즘이 여하튼, 빛의 색칠을 한다고. 자, 빛 뒤에 수식이지? 어떤 빛? 그것을 통해 지나가는 그 빛에 색칠을 한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자, 이건 사실이니? 사실이 아니지. 그지? 잘못된 생각이지. 그래서 이것을, 뭐야,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바로 여기에 들어가야지. 이것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뉴턴은 리버스, 그 과정을 뒤집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뒤집는 과정 나오잖아. 바로 뉴턴. 뉴턴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히, 또 나와 있지? 자, 그는 프로젝트드 그 색깔들을 다시 투사했습니다. 어디로? 그 프리즘으로. 그랬더니 그 프리즘은 자, 투사시켰고 그것이 초래했습니다. 뭐를? 순수 백색을. 자, 프리즘으로 다시 투사시켰는데 자, 그 과정이 다시 하얀색 백색 빛을 만들어낸 거야. 자, 그래서 예술가들과 과학자들은 비슷하게 were amazed, 놀랐습니다. 이러한 발견에. 자, 발견 추상명사 왔지? 추상명사 오면 동격의 완벽한 문장이 올 거다. 빠지지 않고. 자, 어떤 발견? 빛이 모든 색깔의 근원이라는 그러한 발견에 놀랐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단서들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단서들 형광펜으로 쳤잖아. 이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이게 문장 넣기 문제니까 순서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였다. 자, 그리고 어법으로 우리가 조금 체크해야 될거 다시 한번 본다면 여기서 여기 추상명사 대 뒤에는 완벽하게 온다라는 거. 그리고 관계사 여기 지금 현재 분사 ing.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ich. 콤마 뒤에 대수 못 온다는 거. 그렇지? 그리고 이것도 involve는 포함하다. 자, ing를 목적으로 취한다. refracting, ing를 목적으로 취한다는 거. 그리고 여기 또 관계대명사 있네. 관계대명사.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거는 의미상으로 자, 빛이 분해된다는 거니까 be broken down. 자, 수동으로 당연히 써야 되겠지? 그리고 여기는 가져진 조였다. 그것은 여기졌다. 이거라고.
오케이. 자, 여기 또 이제 관계대명사 들어왔고. 자, 그러면 나름대로 이제 순서 좀 대비를 좀 하면서 그리고 어법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합시다.